출발드립니다. 3.1절 이제 슬라이드 퀴즈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늘 행복한 분들입니다. 유머를 겸비한 재치만점 개그계 브레인들 황현희, 이희경, 김병선 씨. 번번이 실패를 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61.5 성공! 백도! 한다면 한다!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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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니만 못하다 백도! 백도! 황현희 씨는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어요? 개그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네. 네. SBS에서 개그 왜? 케넷에서 배운 걸 딴 데 가서 써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돈을 더 주면 가는 거죠 뭐. 한번 어려울 거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 법대 출신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전공은 법학과긴 합니다. 1대100에서 우승했잖아요. 1대100에서도 우승했었죠. 예. 근데 거긴 거의 눈치였거든요. 역사라는 과목이 사실 그 암기 위주로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저 개그맨들 사실 눈치빨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 암기 과목은 눈치로 안 됩니다 사실. 황현희 씨는 이희경 씨를 믿습니까? 김병선 씨를 믿습니까? 김병선 씨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아, 서울에 있는 학교? 아니죠. 아니, 인서울이 아닌가. 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서울, 아, 서울대. 약간 걸리는 게 체대예요. 서울대학교는 네. 국사가 필수입니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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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경 씨 제가 알기로는 또 과대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회장이었어요. 학교는? 경희대학교. 아, 그렇군요. 네. 어쩐지 드세더라고요. 드림팀이 만든 퀴즈쇼는 또 다르죠. 초대형 퀴즈 세트 위에서 오늘 진행이 되고요. 퀴즈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답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다 같이 넘어가실 수 있고요. 오답일 경우에는 발판이 미끄럼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 쪽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강제 소환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판에 세 분이 같이 서 계셔도 되고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세 분이 나눠 서셔도 좋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7단계까지 가시면 스포츠센터 1년 회원권을 저희가 세 분께 전원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들하고 결혼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시죠? 아,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 근데 약간 네. 걱정이 되는 게 네. 여기 떨어지면 아니에요. 혹시나 불안할까 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 되게 수직으로 떨어뜨려도 돼요. 수직으로 떨어뜨려도 돼요. 아니 그렇게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준비도 됐죠?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1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무엇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아, 윤동주 서시. 뭐지? 1번 하늘, 2번 바람, 3번 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네모가 한 칸과 한 글자는 관련이 없네요. 아, 제 생각에는 위에 하늘 있고 바람 있고 저기 써 있잖아요. 네. 별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 머리 좋다. 그래, 그래. 좀. 그러니까 하늘이랑 바람이 위에 다 있으니까. 네. 자, 하늘은 별, 별을 노래하는 이거는 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확신했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맞습니다. 오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해 주세요. 어? 오! 어? 오! 하늘은 아니고 귀여워. 자, 자 이제는 기마 자세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든다. 두 번째 오답. 자, 이번에 아니면 우리 미끄럼 타는 거야. 에이, 1단계인데 이거는 제 자존심 상 용납이 안 돼. 두 번째 오답 네.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예! 나이스! 나이스! 첫 번째부터 이게 너무 좋아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저 보셔서 아셨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두 분을 좋아하시네요. 강대 올라갔습니다. 실수! 약간의 실수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의 일부분이었고요. 추리 과정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시집 이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특히 서시에서 별은요, 어떠한 외부의 고난과 시련에도 빛을 잃지 않고 희망과 이상적인 삶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북간도에서 출생한 일제시대 대표적인 예, 우리 시인이죠.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1945년 2월 광복을 얼마 앞둔 그때 결국에는 옥중에서 돌아가시는 인물입니다. 2단계 문제 주세요.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 1896년 고종이 이 나라 공사관으로 은밀히 피신한 사건이다. 어느 나라일까?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러시아. 바로 가시죠. 갑니까? 네. 바로 가시죠. 갑니까? 네. 이거 저희가 죄송하지만 네네. 출발 드림 팀이 저희를 너무 얕보셨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자극하지 좀 마요. 도발하지 좀 마요. 어차피 문제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러시아다. 아 러시아입니다. 네. 정선 씨 러시아. 아 확실합니다. 이거. 네,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해설까지 제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설까지는 우리 경기고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기마다 세워주시고 첫 번째 오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답 주세요. 두 번째 오답 주세요. 주세요. 아니 우리 제작진에서 네네. 문제를 너무 난이도를 낮춰서 낸 것 같아요. 이창용 씨도 혹시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저 이거 알았죠. 왜냐면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멀리. 아 그게 아니라 공사관입니다, 공사관. 아, 그래? 한국에 있는 공사관. 그래요. 네, 러시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이 아니라 궁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바로 러시아 쪽이었어요. 고장 잘한다. 러시아 공사관 다음에 영국 공사관 있었고 네네. 거기 사거리 지나서 미국 공사관 있었고 그 사거리에 1층에 편의점 있고 2층에 노래방 있는데 말씀하시는 지금은 그렇지. 아,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알죠. 역시. 러시아, 영국, 미국 그 당시에 다 우리나라와 이제 국교를 맺은 수교 상태였던 건 맞고요. 네,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 직접 간 게 아니라 공사관, 대사관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 1895년 을미년인데요. 이 을미년에 국모가 시해되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복궁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 이 고종이 일본 몰래 사실은 1896년에 정동, 지금의 덕수궁 돌담길 뒤쪽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아관이라고 했고요. 파천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 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 대사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주 독립국의 지위가 위태위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사건이었네요. 그래요. 세 분이 기가 굉장히 살았는데 세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3단계 문제 주세요. 조선시대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던 하급관리는 1번 상전, 2번 시전, 3번 아전. 상전은 아닐 것 같아. 아전인 수는 뭐지? 시전 아닐까?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던 하급관리 아전이라고 하나 저거? 근데 아전이 아관파천이 저번에 나왔는데 또 아가 들어가는 게 나올까? 시전? 그치? 왠지 느낌 시전 같지. 일단 상전은 아닌 거. 상전은 아닌 거 같아. 왜냐면 시전, 그러니까 시중 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시전이 좀 맞는 시전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선택 해주세요. 시전으로 가겠습니다. 시전으로 가시. 한 명 정도 왔으면 좋겠어. 어디 상전이요? 네 상전. 그러세요. 상전으로? 네 상전으로. 그럼 제가 한번. 그럼 제가 한번. 그래 왜냐면 나는 다음 문제 가도 나 찍으면 틀릴 거야. 난 찍으면 틀린단 말이야. 자 3초 3 잠깐 2 아 잠깐 1 병선아 잠깐만 아 결정했습니다. 나 미치겠네. 자 한 명 떨어지는 거야. 두 명이 떨어져. 첫 번째 오다 이거 봐 그 영화 듬뿍 좀
번째 오답 공개. 오답은 씨가 먼저 일단 탈락이 되셨어요. 네네. 예. 뭐 어떠세요? 제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네. 선배님들이라도 좀 사셔가지고 네. 7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답이 하나 남아 있죠? 두 번째 오답 예. 주세요. 오답은 오답은 정답 빼고 나눠주셨어요. 아, 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제. 일 때문에 위해서죠. 네. 바로 가시죠. 갑니까? 1단계인데 이거는 그럼요. 제 자존심 상 윤곽이 안 들어가죠. 네. 출발 드림 팀이 네. 저를 너무 얕보셨어요. 아, 그렇죠. 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제. 아, 한 명 정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옮겼는데 애를 이상한 데로 보낸 거예요. 시전은요 도시 시자예요. 시전이라고 할 때 시는 그런 성읍이란 뜻이고요. 전은요 점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전 상인 그러면 한양에서 예, 저 상설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전은요 종에 반대되는 예, 높여서 말하는 윗상자를 써서 예, 바로 그 상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전은요 관아할 때 아입니다. 관청 관아할 때 아. 그래서 관청에서 돕는 하급관리 흔히 이방 호방 예, 이런 분들을 다 통칭해서 아전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너무 썼습니다. 너무 썼어요. 아과한파천이 나와서 저는 아가 들어가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출발들이 되게 쉬운 사람들이네요. 되게 쉬운 사람들이네요. 근데요. 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쉬운 사람들이 된 문제인데요. 네. 오늘 전체 출연자 중에 네. 네, 3단계 제일 못하셨어요. 아 저희가 제일 최악이에요. 네. 진짜. 아. 제가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네. 대신 한 명만. 한 명만. 아 이경 씨가 올라가세요. 네. 저는 진짜 찍기를 못해요. 서울대 한번 올라갔다가요. 그래 서울대 한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네. 아, 올라가 보시죠. 우리가 이거를 예. 진짜 아, 7단계 왔다 생각합시다. 네. 7단계 아, 왔다 생각합시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떨리고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모님 한 말씀하시죠. 저희 어디 가세요? 네, 저 뭐 그만 주세요. 네. 엄마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나 서울대 간 다음에 개그맨 한다고 할 때 막 때리고 그랬었잖아. 오늘 여기서 내가 개그맨 해서 이렇게 7단까지 온 거 내 우승까지 해가지고 엄마 보란듯한 아들 되도록 할게. 화이팅! 와, 좋습니다. 자 마지막 7단계 문제 정답을 맞추시면 최고의 상품 저희가 스포츠센터 우승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 씨 예. 마지막 7단계 문제 네. 과연 풀 수 있을지 풀면 선배들의 한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는 왜 이렇게 묻었어요? 왜? 갔다 오셨어요? 아 명절에 야,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셨어요. 아, 예. 7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계급 중 가장 낮은 것은? 1번 수건 2번 소위 3번 귀인. 제 생각에는 이게 7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꺾은 다음에 꺾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네. 제작진이 꺾었을 테고 그렇죠. 나는 그 생각을 또 꺾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위. 확실합니다. 무조건 소위. 알겠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자, 한꺼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정답과 오답을 한꺼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오답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아! 아! 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죠. 왜냐면 수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빈장씨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왕비 아래 이 4명부의 품계가 자그마치 8단계나 됩니다. 제일 높은 데부터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제일 아래가 그래서 종사품이에요. 이 종사품이 바로 수건입니다. 보통 이렇게 승은을 왕에게 승은을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수건부터 보통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가고 소위는 정이품입니다. 예, 꽤 높고요. 귀는 종일품에 해당하는 예. 그래서 수건이 정답이었고요. 사실 역사를 모르는 국민에게는 그 나라의 앞으로 역사를 세워줄 수 없다는 말이죠. 아, 그럼요. 그러, 미래가 없는 거죠. 예, 미래가 없는 거죠. 예, 미래가 없는 거죠. 말이 맞나요 근데? 요정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야구 팬들을 사로잡은 야구 여신들 공소영, 윤태진 그리고 이양 아나운서입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야구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시작과 끝은 I love baseball. 안녕하세요. KBSN 베이스볼 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구 여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나요? 너무 예전 일이라. 예전 일이라. 네. 우리 이양 아나운서가 올해 정말 네. 야구 여신계를 평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우연히 네. 어떤 뭐 행사에서 만났는데 네. 웬 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문채원 씨가 리포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진짜 닮지 않았어요. 문채원 씨 그죠? 되게 예뻐요. 예. 올해 완전 그냥 끝장. 그래요. 네. 이양 씨도 그때 그러면 공소영 씨 처음 만났었겠네요. 네네. 근데 선배님을 항상 TV로 보고 되게 존경하고 있었어요. 스포츠 아나운서라서 존경하고 있었어요. 스포츠 아나운서라서 스포츠 아나운서라서 왜 무슨? 아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얘가 잘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 식상합니다. 무슨 소리야? 분들은 다 잘하셨죠? 학창 시절 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물어본 거예요. 잘하셨죠? 하고. 잘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든 게 있을지 걱정이에요. 네. 저 까먹을 나이인가요? 많이요. 아 많으세요? 네. 세 분 중에서 누가 좀 에이스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저 윤태진 아나운서. 윤태진 아나운서. 이양 씨도 그렇고. 왜요? 왜 에이스라고 생각하세요? 항공무용을 전공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사위사위에 예. 혼이 담겨있지 않을까. 에이스라고 다들 얘기하시니까 각오를 무용으로만. 대한독립 만세로. 달라 달라. 다르다. 예.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 진짜 끼가 굉장히 많으신 분. 너무 귀여워요. 이런 아 어떡해요. 일상의 문제 주세요. 오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다음 문장이 실린 글은 1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2번 대한제국 건국 선언문. 3번 기미 독립 선언서. 1단계예요? 1단계. 7단계 아니에요? 충분히, 7단계 아니에요? 충분히 상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독립과 자주를 선언한 거니까 아무래도 독립 선언서. 기미 독립 선언서. 그 1단계부터 함정을 팔까요? 유명한 걸로 가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하겠습니다.
대한제국 건국 선언문이 오답이고요. 첫 번째부터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공개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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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유일하게 문제 속에 답이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였어요. 어디요? 네, 네. 예? 독립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기미독립선언서는 기민년, 그러니까 1919년인 그 기민년에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네. 예, 종교 지도자와 학생 대표들이 같이 준비한 글이고요. 3.1운동의 그 시발점이 됐던 예, 독립선언서가 바로 정답입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공소영 씨는 걸그룹 출신이시죠? 제가요? 제가요? 예. 이게 아닌가? 아니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클레오 출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얘기하면요. 예. 꼭 자료 화면이 나가서. 나가죠. 절대 안 하거든요. 그때 이름이 공소영이 아니었는데? 예.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예빈이요. Come in love, baby love, taking love, falling in love, baby love 뭐 이런 거였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나 봐. 아니 노래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 노래 끊은 지 오래돼.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땅을 가장 먼저 밟은 외국인은?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1번 알렌, 2번 하멜, 3번 언더우드. 충분히 상의를 해주세요. 하멜 표류기가 하멜이 처음 밟았기 때문에 책이 나왔지 않았을까. 아, 언더우드는 네. 아세요 혹시? 나 언더우드는 잘 모르겠는데 속옷 아니에요? 속옷 아니에요? 속옷 브랜드 아닌가요? 자 결정됐으면 어머나 어머나 올라가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요? 왜 아니야? 난 하멜밖에 몰라요. 자, 첫 번째 오답 공개 해주세요. 오답. 언더우드. 너무 공포스러워. 네. 알렌 같지. 여기서니까. 두 번째 오답 가자. 공개 해주세요. 두 번째 오답은? 정답은 하멜. 아. 하멜은 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인데 일본 가다가 예, 제주도에 그만 이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꽤 오랜 시간을 억류 생활을 하면서 포수였기 때문에 훈련도 가면서 막 무기도 만드는 거 돕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탈출해서 본국으로 귀국한 후에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유럽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린 책으로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소영 씨. 네. 허경환 씨 아. 훈련소 들어갈 때 같이 가주시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그때 말들 많지 않았나요? 사귀는 사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뭐 같이 먹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검색해서 네. 훈련소 가는 남자친구에게 준비해주는 선물 이런 거를 제가 다 싸줬어요. 뭐 싸줬어요? 스킨, 로션, 팩 다 제가 이만하게 싸줬는데 1초도 안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왜 싸줬냐고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옛날 남자친구 생각나. 자 누구지 해보겠습니다. 그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잘 될지 몰랐지 내가.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단계 문제 주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네모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네모는 1번 4.19, 2번 5.16, 3번 5.18.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헷갈린다. 5.18 민주화 항쟁은 네. 그 이후니까 일단 3번은 아니지 않을까. 나 이거... 4.19는? 저는 4.19 같은데
4.19 선거인가요? 아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 저 근데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민주화 항쟁은 자 이제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 민주화 항쟁 광장 자 움직여주세요. 근데 헌법이 헌법 다음 인데 3초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3 그렇죠. 5.18 헌법 2 2번과 1번 1번 나눠 쓰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나눠 쓰시면 됩니다. 어머 예, 이러면 되지도 않냐. 아니, 선배 저희가 안녕할 수 있어요. 저 퇴근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1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선생님 저기 잘 미끄러지라고 2번은 왜 안 합니까? 여기 엄청 많아요? 왜요? 네. 여기 엄청 흥건합니다. 저 절로 가면 안 돼요. 서주시고요. 어떡해. 첫 번째 오답 공개해 주세요. 올라간다 누구는 5.18 다행이다. 어떡해. 두 번째 오답 엄마 공개 해주세요. 오답은 정답 419. 아 정말 419. 아 정말 오다로 가시네. 아니 아주 가성부터가 이쁘게 떨어지셨는데. 근데 에이스 어디 갔어? 아까 선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선거와 관련 있는 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을 뽑는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죠. 시민과 학생들이 4월 11일부터 4월 18일, 19일, 그래서 26일에 결국엔 대통령 하야까지 이끌어낸 혁명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5.16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인 1961년 5월 16일 예, 그 당시 육군이었던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인데 이제 그 당시만에도 박정희 소장이었는데요. 예,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을 획득하게 된 사건을 5.16 군사 정변이라고 하고요. 5.18 민주화 항쟁은 1980년 5월 18일 예, 광주에서 일어난 예,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윤태진 씨는 탈락을 했지만 네. 예, 위에 계신 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아쉽습니다. 에이스가 떨어져서 우리 둘이 어떻게 될지나 정말 없대. 지금 이제 4단, 4단 이제 그렇죠. 이제 확신이 없으면 나눴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무조건 나눠서야죠. 근데 확신이 있다. 같이 나갈 때는 같이 가야죠. 자, 4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 중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창씨 개명 2번 신사참배 3번 토지조사. 일단 창씨 개명은 맞고 그죠? 네. 창씨 개명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고 토지조사를 해서 우리 땅을 다 뺏었나? 저는 토지조사가 앞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 연도별로 하잖아요. 공부했어? 네 공부했어? 네 근데 학생 때 학생들 공부할 때 연표를 쫙 써서 하는데 그때 토지 조사를 제일 먼저 쓴 기억이 나고 창씨개명 신사참배가 이렇게 뒤쪽에 있었던 신사참배도 있었다는 거야? 있었어요. 아 정말 신사참배를 왜 없었나? 지들끼리 하지. 없었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히틀러를 또 왜 우리한테 시켜? 없었나? 웃긴 애들이네. 없었나?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래, 2, 3. 신사참배가 있었어 정말? 아 모르겠어 어떻게 없었어 어떡하지? 찢어지는 거야. 나눈다고? 정답이 1번 창씨 개명이 정답이면 두 분 다 탈락일 테고요. 아닐 경우에는 한 분만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 해주세요. 첫 번째 오답은 창씨 개명이 뛰면 안 돼. 첫 번째 오답이네요. 두 번째 오답 공개 해주세요.
발표를 왜 지들끼리 하지? 왜 우리 보고 시켜요? 말싸움이 좀 맞음한데 토지조사가 앞인 것 같아요. 낚시다, 낚시다. 이번 소주 받으러 가요. 일어나. 모두가 공소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시켰을까라는 생각에 아, 답이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된 게 많네요. 이양 아나운서가 필기한 순서 정확합니다. 계속 네. 칭찬받았어요.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바로 1910년대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도 아주 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일본식 성명을 강요한 것, 창씨개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국에 신사를 세워두고 강제로 참배하게끔 예, 강요했던 게 맞습니다. 이제는 바로 5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5단계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전쟁은 1번 청일전쟁, 2번 러일전쟁, 3번 중일전쟁. 중일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제일 늦게 일어났을 것 같고 1번이랑 2번이 지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청일전쟁? 이런 네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 느낌 그대로 1번으로 오. 네. 답이 뭐예요? 쌤 답이 뭐예요? 1번 맞아요? 안 알려주신 청일 같은데 청일? 안 알려주셔. 첫 번째 오답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중일전쟁 오답이었고요. 두 번째 오답 공개해 주세요. 청일전쟁 5단계를 무사 통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순서는 청일전쟁 1894년, 그 다음에 러일전쟁 1904년, 중일전쟁 1937년 순서입니다. 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지만 실제로 전쟁터는 예, 한반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군을 진압하러 왔던 청나라, 청이 오니까 일본도 파병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청일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청은 사실은 이제 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에서 빠지게 됩니다. 잘한다. 지금 몇 단계? 5단계예요? 어, 5단계. 이제 두 개 남았어? 오, 저 여기까지 올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오늘 첫 예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곳에 시작해서 너무 떨렸는데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첫 예능에 나오면 준비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예쁘게 떨어지는 아, 연습을 했는데 네, 이따 떨어질 때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떨어지는 거? 네. 얼굴 표정 어떻게 하고 떨어지지 마. 가만히. 떨어지지 마. 6단계 문제 주세요.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문화재는 1번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2번 도제기마인물상. 뭐라고? 2번 뭐라고요? 2번 3번 광개토대왕릉비. 자,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참 외롭죠? 저를 보셔봤자 아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개는 국내에 남아있지 않은 거 되고요. 광개토대왕릉비 자꾸 땡겨요? 가 네 이렇게 큰 게 어디 갈까요? 이렇게 큰 게 광개토대왕 저 보러 간 적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닌가? 국사책에서 봤나? 그건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거기 그러니까 그쪽에 보러 갔다고? 국사책에 일본은 프랑스 그러니까 어디 왔나요? 어디 왔다 그러지 않았나? 왔다고? 이번 뭐야? 이번 만물사? 관계토 대형 랭비로 하겠습니다. 올라가셨어요. 네. 올라가셨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 해주세요. 오답. 네, 첫 번째 오답 피해서 잘 갔고요. 어떡해. 공개. 네. 하기 전에 이양 씨 하고 싶은 얘기. 네, 올 시즌 이제 야구를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마자세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저는 떨어졌어요 결국 6단계였죠. 자 마지막까지 이양 씨가 수고하시다가 결국 떨어졌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 저 예쁘게 떨어졌나요? 아니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약간 공룡 같은데. 네 정답은 도제 기마 인물상인데요. 경주의 금령총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서 금관과 함께 발견된. 예, 인물상이고요. 삼국시대에 제작된 기마 인물형 토기 가운데 가장 섬세하고 정교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 그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국사책에 예, 한국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 옮기기 어렵죠. 예, 그래서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그대로 있냐면요. 고구려의 옛 수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고구려의 옛 수도가 지금 현재 중국 영토여서요. 중국 지린성 지반현 예, 퉁거우에 자리 잡고 있는 예, 거대한 광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그... 네, 직지심체유절 금속활자본은요 지금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현재 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입니다. 어? 윤태진 아나운서가 아까 반환 됐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하셨어요. 아니 아까 찾아왔다 그랬거든요. 윤태진 아나운서는 개인적으로 뭐 수지 마세요. 저의 바람. 네, 저도 2016년에는 신인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팬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연습한 거예요. 이게 신인 야구 여신과 떠오르는 야구 여신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까지는 이런 거 했는데 왜 지금 못하겠죠? 기다려주세요. 아 네, 수고하고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인공들 세 분 모셨습니다. KBS 대표 브레인 아나운서 3인방 김기만, 엄지인, 정지원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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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대 루비 엄지인입니다. 문제판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기만 아나운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구리대에서 역사 과목 쪽집과 강사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그리고 또 우리말 겨루기에서도 또 맞아요. 우리말 겨루기 6대 달인 출신이에요. 선물. 수도권. 설마. 자, 오늘 아니, 김기만 아나운서. 6대 달인에다가 또 누가 또 멘사 회원이라면서요. 저기 저는 엄지인 선배만 믿고 있어요. 저요? 아, 그래? 왜냐면 전직 역사 스페셜을 진행하셨던 MC였습니다. 또 나오네. 1500년 전, 130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부담이 많아. 그거 해야 되거든요. 1단계 문제 주세요. 떨려. 고려가 나왔어, 고려. 자, 1383년 고려 창원 때 박위가 그리고 1419년 조선 세종 때 이종무가 이곳을 정벌하였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일본의 반환을 요구했다. 어디인가? 독도. 1번 독도. 독도는 아닌 것 같은데. 대마도. 2번 대마도. 대마도. 3번 어? 이어도. 어, 어떡해. 야, 왜 이렇게 1번부터 왜 이러지? 정벌했지. 정벌이면은 독도 그 우상국 정벌 있죠. 우상국 정벌. 이종무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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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린단 말이지. 1948년. 아, 반환을. 일본의 반환을 요구했다. 독도 그러니까 반환이라는 이거 나 기억나. 교과서에서 봤어.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대마도 일본 땅이잖아. 그러니까 반환이 안 됐잖아요. 문정 선생.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48년에 독도를 반환 요구했다는 게 문장상 말이 안 되잖아. 제가 그때 아, 대마도도 반환이었어? 이런 거 다 한 것 같아요. 나가. 자. 나 걱정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어떡해. 김하자세 하라고 나왔어. 이런 거. 김하자세. 잠깐만. 야 우리 끝났어. 가자. 첫 번째 오답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해 주세요. 교과서에서 봤어.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해 주세요. 오답은 이어도. 이어도는 오답이에요. 두 번째 오답 어떡해. 공개하겠습니다. 어떡해. 두 번째 오답은 오답은 뭐야 아니 저는 1단계를 통과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잘 맞춰주셨고요. 대마도는 현재 이제 일본 땅입니다. 네. 대마도는 지금 부산에서 50km면 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이제 중계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고려말 조선 초에 거기에 아주 기점을 잡고 왜구가 창궐해서 네. 세종대 이종무가 200척의 군선을 이끌고 맞아요. 대마도를 원정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1948년에 나라 만든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마도 반환에 대해서 꾸준히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6.25 전쟁 발발한 이후에는 사실은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로 그쵸. 기록에 남아 있고요. 또 현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땅이고 이호도는 제주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요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요 파랑도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예. 야.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 팀들도 이렇게 힘들었나요 1번부터? 아니요 1번부터 잘 풀었어요. 자 2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오잉. 승려가 아닌. 다음 중 승려가 아닌 사람은 1번 님의 침묵 작가 한용운. 2번 임진왜란 의병장 사명당. 3번 불국사 창건한 김대성. 한용운은 만의 한용운 맞아. 응. 2번도 맞는 것 같아. 그럼 3번이야? 확실해요? 3번이야. 왜냐면 불국사를 창건했다고 해서 우리를 약간 시험에 들게 하는. 아. 1번은 확실히 아닌 건 맞고. 3번 맞는 것 같아. 난 3번 나는 같아. 나는 3번. 나도. 3번 이 3번 만의 한용운 김의 침묵 선택하셨습니까? 첫 번째 오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해주세요. 이제 김하자세 준비. 이제 김하자세 이거 되게 떨리죠. 찢어져서 두 번째 아직까지 공개해 주세요. 먼저 오답. 오답.
왜 이렇게 떠요? 예, 김대성은 통일신라 시대의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재상입니다. 불국사와 함께 석굴암도 같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용운은 독립운동가 겸 승려입니다.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을 작성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님의 침묵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승려입니다. 사명당 유정은요,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입니다. 특히 활약했던 전투가 평양전투인데 이 전투 덕분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전세가 뒤집히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명당 유정 역시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자, 예. 자 3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1940년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은 40년? 1번 한국독립군, 2번 한국광복군, 3번 대한독립군. 왜 공부했어요?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 알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상의 많이 하십시오. 김구 선생님께서 세운 거기야 그 서재필. 네, 대한독립 그러니까 만세. 훨씬 더 전이야. 내가 1910년까지 공부를 했거든. 근데 저게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건 그 전 일이야. 그러니까 3번은 아닌 거야. 아니 한국 광복군이 맞는 것 같아. 김구 선생님이 저기 소속이셨고 윤봉길 의사가 저기 소속으로 해서 헝커 공원에서 던지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둘이 근현대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윤봉길 의사가 39년인가 30년대 후반 될 거야 아마. 1932년 헝커 공원입니다. 32년이야? 32년 4월 29일. 헝커 공원 그래. 난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찍기예요. 벌자의 시간은 공격 전에 이번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기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예요? 정지원. 아 그래요. 떨어졌다 그러면은 정지원 아나운서 때문이고 붙었다 그래도 정지원 아나운서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오다 공개 해주세요. 깜짝이야. 오, 나 무서워. 공개 아, 해주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 엄마! 엄마! 오다! 뭐야? 오다! 뭐야? 뭐야? 왜 안 내려가 근데? 뭐야? 안 내려가 근데? 뭐야? 불안한데? 명이 길어요. 진짜 불안해. 독립운동 단체의 이름이 한국, 네. 독립, 네. 대한, 광복 안 들어간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독립군에 네.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1919년 상하이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출범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2년 훈코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 의거 이후에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장장 8년간의 이동을 거쳐 1940년 정착한 곳이 충칭이고요. 네. 예, 이때 전열을 정비하면서 정규 군대로 만든 것이 한국광복군입니다. 예, 그 당시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당연히 김구고요. 예. 그 당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그런데 이 지청천 장군이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에 활약했던 예, 독립군대가 바로 1번에 있는 한국독립군입니다. 아~ 네. 지금 이 세 분, 아니 세 분, 정확하게는 엄진 씨 빼고요. 예, 이 두 분의 그 아주 조각 같은 그 기억들이 이게 지금 누벼지면서 뭔가 지금 돌파구가 예. 나오고 있어요. 되고 있네요. 예. 아, 정말 힘겹게 이어가고 있어요. 네, 아주 뭐 힘들게 뭐 가도 오. 벌써 4단계예요. 4단계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옛 고구려의 영토인 중국의 동북삼성에 대한 역사 왜곡 작업인데 동북삼성은 요녕성, 흑룡강성 그리고 어디를 말하는가? 1번 사천성, 2번 광동성, 3번 길림성. 아싸 이제 10단계 간다. 아싸. 길림성에 저는 중국에 잠깐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천은 중부 지방에 있고 광동성은 동부 지방에 있고 길림성은 그 연해주 그쪽에 그러니까 그 동네를 저희가 중국 길림성, 쪽 동네를 연지, 좀 알고 있거든요. 연길, 네. 연길 쪽. 자신 있으면 네. 선택해주세요. 자, 정답과 오답 공개해주세요.
지방이라 하면 윤영성, 흑룡강성 그리고 지금 예, 답지에 있었던 길림성 이 세 곳을 얘기하고요. 이번 문제에 네. 저는 분명히 떨어지는 분이 나올 거라고 왜요? 왜요? 5단계 문제 주세요. 와. 다음 중 조선시대 실제 벼슬의 이름인 것은 1번 동이 김선달 2번 최진사댁 진사. 셋째 딸 3번 별주부전 진선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진 최 진짜 사나이 댁 셋째 딸? 별주부 별주부는 토끼 말하는 거 아닌가? 별주부 주부가 있지 벼슬이 근데 그게 조선시대인지 아닌지는 별주부전이 조선시대에 쓴 건 맞지? 그거 5대 강 그러네요 맞아요 여덟 개 뭐 신청전 네. 뭐 흥부전 조선 후기 뭐 그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1번은 아닐 거고 진사가 과거에 뭐 과거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뭐 낮은 거를 뭐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진사라고 부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조선이야? 과거면은 조선 쪽이 아닐까? 문제 낸 사람의 의도로만 보면 우리 작가로 돌아가 보자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은 3번이야 주부? 별주부 저거 거북이 토끼 그거잖아 저거를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나는 3번 난 2번 너는? 저도 2번인 것 같은데 2번? 선택 2번 패스 1번은 아니야 나눌까? 자,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 같이 우는 거야 또? 진짜 좀 해놨다 선배님 생각으로 가세요 선배님 생각으로 봐봐 발자국 써주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자 먼저 간다 써주시고. 1번이면 우리가 어떡하지? 먼저? 그렇지 1번이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1번은 아닐 거야 1번은 아닐 거야 첫 번째 오답 첫 번째 오답 공개 패스 오답은? 오답은? 하나는 남는다 이 저기 인터뷰하러 나오시고 있어 나 어떡해 힘들어서 두 번째 선배님 김하자세 두 번째 오답 공개 해주세요 오답은 오답은 엄마 오답은 오답은 주부, 진사, 선달 중에 이제 벼슬이 조선시대에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선다와 진사는요. 시험을 통과한, 예, 합격한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거나 합격했지 아직 벼슬에 나간 사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너무 특히 어설프게 알았다. 조선시대의 진사는 속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예. 앞으로 대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과거에서 문과라고 하는 시험을 예.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뜻이고요. 또 성균관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립 교육기관인 대학쯤에 해당하는 예. 거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을 진사라고 하고요. 선달 역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주부는요. 예. 조선시대 주부라고 하는 벼슬이 있는데 이건 종육품의 관직으로 12번째쯤 이제 되는 관직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종친부의 주부라는 벼슬이 실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김한 선배님. 열심히 외웠던 거 꼭 이번에 네. 7단계까지 가주세요 운동하고 네. 싶어요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김기만 화이팅! 예. 6단계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의 씨름도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은 1번 앉아서 우는 아이 2번 옆하는 장수 3번 부채로 얼굴 가린 사람 지금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화이팅!
앉아서 우는 아이, 옆하는 장수, 부채로 얼굴 봤어요.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옛날 그림 관련된 책을 특히 그 조선시대 그림 그린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의 구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네. 이렇게 부분 부분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예. 옆하는 장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아, 그 안에? 네. 1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사실 누군가 있었다면 1번 3번 가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 있으니까 3번 같은 거. 저거는 신윤복 신윤복 그림. 신윤복 그림이야 3번. 씨름도 아는데. 그림. 나 올라가면 맞힐 수 있는데. 선택의 시간. 3번. 마지막 신호음 드리겠습니다. 3번이에요. 난 내 나이가 갔으면 3번이야. 신윤복 그림이야 이거는. 3번을 선택한 이유는? 세 명 중에 조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부채로 얼굴 가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써주시고요. 첫 번째 오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답은? 옆하는 장수. 네, 이제 1번과 3번이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답 공개 하기 전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마음이 좀 오히려 편안하고요. 네. 아, 후배들 좋은 데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네. 저희 KBS의 또 직원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더라도 운동할 마음이 있다면 선배님! 두 번째 오답 공개 하겠습니다. 오답은? 아나운서가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을지 6단계에서 탈락할지 정답은? 그리고 오답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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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소개하는데요. 자, 아유. 아유, 이거 저. 꿈일 거야. 같이 나오세요 여기. 네. 아쉬워. 정답 이게 김홍두의 씨름도예요. 아, 봐요. 예. 네. 부채로 얼굴 가린 사람이 아, 왼쪽에 있죠. 왼쪽 위쪽에 그리고 옆하는 장수 있고요. 그러면 우는 아이를 본 것 같지? 우는 아이 그림은 이건데요. 아~ 선생님 이 그림이 뭐죠? 네, 김홍도의 서당도입니다. 서당도. 예. 자, 근데 저희 너무 즐거웠고요. 예. 네. 주제가 역사잖아요. 맞아요. 저희 나름대로 또 후배들하고 같이 저희들만의 역사를 또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KBS에서 이렇게 역사를 다뤄주시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영화 하나가 나오면 사실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과 또 아, 나 저 문제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특집 정말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7단계 성공하신 예. 팀이 없어서요. 예. 예, 요거는 저희가 그대로 그런 보강을 했다가 네네. 2년 회원권으로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역사 바로 알자 출발! 드림팀!